계속 피부에 요즘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요즘 제가 장비빨을 세워가지고 꾸레쥬 빈티지 니트티인데 요번에 파리 갔었을 때 빈티샵에서 겟한 거예요. 사실 이걸 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살 빼면 정말 여리여리하니 예쁘겠다. 살 빼고 입어야지 하고 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입고 왔거든요. 꾸레쥬 자체가 실제로 가서 보면 좀 광택나는 재질도 굉장히 많고 타이트한 옷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상 갔었을 때는 이거다 하는 게 딱히 저는 없었거든요. 근데 이 니트는 보자마자 내 거다. 뭔가 믹스매치 했었을 때도 입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이래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옷입니다. 얘가 핏이 진짜 입으면 난리가 나요. 이렇게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여기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. 너무 내 얼굴 가렸나?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으면 진짜 말라 보이는데 저는 사실 명품 브랜드를 살 때 막 나 샤넬이다 막 나는 프라다다 막 약간 이렇게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옷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딱 이 단추의 디테일이랑 팔에 있는 이 디테일 보고 샀어요. 그리고 제가 딱 입었을 때 그냥 내 거였어요. 그냥 진짜 핏이 그냥 이거는 안 사면은 바보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기까지 많이 파여 있어가지고 속옷에 그냥 뻥 뚫리게 저는 입고 싶어서 산 거라거든요.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는 입지 못했습니다. 아쉬워요. 갤럭시 워치입니다. 시계 차는 것도 초반에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일단 착용감이 좋고 이게 고무 재질이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 잠 수면 패턴을 좀 이렇게 봐줘요. 그래서 저는 잠에 좀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뭔가 난 되게 깊게 잔 것 같은데 난 되게 조금 못 잔 것 같은데 이러면 정말 여기 수면 점수가 나오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되게 잘 잤어요. 그래서 오늘 간만에 수면 점수가 엄청 높아요. 84점. 보이시나요? 제가 핸드폰이 항상 무음이에요. 일할 때 사실 사람들의 연락을 잘 받지 못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워치를 이렇게 딱 차는 순간 얘가 지잉하고 울려요. 그래서 연락을 바로 할 수 있죠. 그리고 제가 또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로 하면은 이게 오늘 어느 CC를 갔어요. 제가 티박스를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 골프장을 찾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부시넬 안 하고 이걸로 보고 거리로 맞춰서 치는 편이에요. 오케이. 몇 번 주세요? 약간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정말 아주 유용한 템이에요. 네. 르라보 향수입니다. 옛날에는 조금 비누향이나 약간 좀 산뜻하고 가볍고 그런 향들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았어요. 내가 좋아하는 향은 되게 우두하고 무거운 향들이구나. 르라보는 가끔씩은 좀 믹스매치해서 쓰기도 해요. 가방에는 제가 항상 이거 말고 또 다른 넘버가 있는데 그건 작은 거예요.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그걸 방송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딱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지? 저는 사실 이렇게 스파이시한 향을 잘 쓰진 않아서 팬분이 선물해 주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소유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조금 오늘 힘 좀 줬다 하면 이렇게 같이 섞고 그냥 평상시에는 이 아이만 뿌리고 좀 내 옷 스타일에 따라서 좀 향수를 믹스매치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. 마이노멀 방탄커피예요.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전에는 키토랩 방탄커피를 먹었거든요. 근데 제 유튜브에 와서 키토랩 담당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. 어느 순간 갑자기 주문이 막 폭주를 해가지고 이게 왜 이러나 했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나서 주문이 폭주를 하셨대요. 저도 못 사고 있어요. 그래서 마이노멀 요즘에 먹고 있습니다. 샐러드를 먹기에는 제가 너무 힘이 안 날 것 같고 원래는 보통 노래하기 전에, 녹음하기 전에는 꼭 따뜻한 국물을 먹고 노래를 하는 편이에요. 제가 밥을 먹을 때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노래를 해야 된다거나 아침에 라운딩에서 골프를 잘 치고 싶거나 아니면은 나는 진짜 오늘 운동을 진짜 미친 듯이 해야겠다. 이게 딱 세 개다, 세 개. 이럴 때는 밥을 진짜 한 숟가락 반? 키토 다이어트 중이라 방탄커피는 저에게 사랑이에요. 제가 여섯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 바로 요 아이예요. 아토베리어 365 크림. 요건데 제가 요즘에 광녀거든요. 광이 너무 돌아요, 얼굴에.
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름이 올라오시는 줄 아는데 요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기초 제품이나 이런 화장품들을 다 좀 바꿨어요, 싹 다. 밤에는 보통 요 아이로 마무리를 해요. 근데 이걸 하고 요즘 진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?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. 피부 결이 스킨로션 바를 때 집에서 이제 기초 라인을 막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내 피부 진짜 좋다. 그래서 피부에 요즘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요즘 제가 장비빨을 세워가지고 피카소 스파츌러를 샀어요. 근데 제가 소유기 보면 아실 텐데 예전에는 그냥 수분크림 뜨는 거 있거든요. 엄청 짧아야 이만해요.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랐었는데 확실히 피카소는 달라. 정말 달라요. 얇고 고르고 균일하게 이렇게 싹 펴주면, 근데 또 피부가 좋아지니까 이걸 바르는 것도 재밌다. 사람들이 왜 피카소 하는지 알겠어요. 얘로 세 번 레이어 하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오늘 진짜 화장할 거야 이러면은 세 번 정도 레이어를 하고, 평상시에는 한 번 쫙쫙쫙 바르고 그냥 볼 같은 쪽, 내가 좀 붉은기가 많은 쪽들은 두 번 정도 레이어를 해주는데 끝. 화장 안 한 척 하면서 이제 원래 피부 결이 톤이 이런 척 이렇게 쇼핑하울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랑 진짜 안 어울려요. 근데 제가 작년에 파리를 가지 않았잖아요. 이 코너 못했습니다. 왜냐면 제가 쇼핑을 정말 안 해요. 운동할 때 말고는 사실 집 밖을 잘 안 나가요, 거의. 그러니까 나갈 일이 없으니까 화장할 일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제품이나 이제 기초 제품도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바르면 바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느 순간 제가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.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자꾸 꾸며주고 신경을 써야 나도 이뻐지고 이뻐진 나를 사람들이 더 사랑해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, 작년에.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싱글 우린 매일 이별을 향해서 걸어가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툭 하면 눈물이 흐를 것 같은데. 검색해, 야!